그 저번 영상에 제가 미천원의 사주풀이 할 때 제가 겨울쯤에 건강수가 조금 염려가 된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. 이거를 극복하고 이제 내년 이제 올해 연말이나 내년부터 뭔가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더 좋은 기운으로 이렇게 액땜을 하고 나서 온전하게 깨끗한 상태에서 내가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한해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혹시 소식 들으셨어요? 무슨 소식이요? 우리 이찬호님께서 네.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셨다고. 아, 그 코로나 검사를 한 게 아니라 확진이 됐다고요? 네. 오, 못 들었어요, 그거는. 요즘에 지금 뭐 며칠 사이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뭐 500명, 6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요즘에 개인 방역에 힘써서 이제 집 밖에 잘 안 나오긴 한데 아, 이찬호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셨구나. 그 저번 영상에 제가 그 이찬호님 사주풀이 할 때 제가 겨울쯤에 건강수가 조금 염려가 된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. 근데 올해 건강 쪽으로는 조금 염려가 된다. 많은 스케줄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조금 본인의 페이스를 잃을 확률이 있으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조금 이제 본인의 페이스를 조금 천천히 롱런 할 수 있도록 길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미스터 트롯 이제 여러분들 소식을 영상을 좀 많이 못 찍었었는데 띠벨 영상에 집중한다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. 그래서 우리 이찬호님이 이 코로나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앞으로의 활동은 또 어떨지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코로나에 대해서 일단 완치를 잘 할지. 근데 제가 그때 느끼기로는 솔직히 말해서 뭐 코로나 어떤 병이 걸리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봤거든요. 그냥 개인적인 이제 건강수적인 딱 부분만 딱 떼놓고 봤을 때 운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저는 이때 뭐 본인이 활동하는데 조금 지장을 받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까지는 솔직히 저도 말해서 좀 이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반기를 좀 뽑아보면은 코로나가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일단은 우리 걱정 요 아마 이 코로나가 걸린 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지금 뭐 개인적인 뭐 면역 체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컨디션적으로도 무리가 많은 상황이어서 이게 좀 더 쉽게 걸리지 않았나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. 그 잘 완치가 될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단은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공수를 좀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. 이양지사 이렇게 된 거. 푹 쉬고 오히려 더 이제 이거를 극복하고 이제 내년 이제 올해 연말이나 내년부터 뭔가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더 좋은 기운으로 이렇게 액땜을 하고 나서 온전하게 깨끗한 상태에서 내가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이찬원 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오히려 전환 회복이 돼서 이 시기에 푹 쉬고 이게 완치가 되고 나서 내년부터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우리 이찬호님의 올해의 운기는 그때는 제가 좀 표현을 잘 못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제가 다시 느껴지는 공수는 뭐냐면 알이 그쵸? 닭 품에서 이제 품어지는 시기예요. 그래서 이런 환경을 봤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이제 뭐 활동을 할 때 팀 단위 활동이 많을 거고 개별적인 활동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임영웅님이라든지 뭐 이찬호님이라든지 뭐 영탁님이라든지 뭐 등등 그래도 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.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일단 이찬호님은 그래도 일반에서 그쵸? 갑자기 이렇게 한마디로 반짝 스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요 시기를 겪어 나갈 그런 과도기가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이 되면은 이 달걀이 계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형국이에요.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별적인 활동 또 잘 할 수가 있을 거고 요게 아무튼 전화 회복이 돼서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올해는 우리 이찬호님이 생각보다 막 상운이 이렇게
상장 받는 거 있죠. 뭐 이렇게 대상 받고 뭐 이런 건 조금 약해요. 근데 내년이 되면 내년에 우리 이찬원님의 운기가 더 좋거든요. 이거 우리 이찬원님, 우리 팬분들은 지금의 시기에 좀 독려를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지금의 시기에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푹 쉬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요. 내년에 또 왕성하게 활동을 준비하실 때 다시 한번 더 힘을 주셔가지고 아무튼 우리 이찬원님의 내년에 좋은 활동과 좋은 노래 저도 열심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...